근데 쓰다가 너무 싫거나 얘가 네. 너무 싫어 그냥 막 지긋지긋해. 근데 특히 싫은 경우에는 얘를 빨리 좀 떠나고 싶어. 근데 안 끝냈잖아 아직.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긴 얘기를 해서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소설가들 중에는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이 여자 너무 끔찍하다. 얼른 벗어나고 싶다가 자기가 쓰면서 네, 안나 카레니나에게 너무 몇 년 동안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여성이 뭐 어떻게 화끈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뭐 결국 자살하고 막 스포일러인가 이것도 여러분 100년 전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추측할 수 있으나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 밤 양주를 사가지고 먹으면서 메소드 작법입니까? 마시고 진짜 거의 위라는 상황이었는데 마시고 썼어요. 다음 날 보면은 많이 버려야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고 뭐 내가 온전히 전체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약간 힘든 점이기도 해요. 네. 소설가는 정말 이 안에서의 세계가 우주가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사람들이 소설가를 뭐 신기하게 생각은 하지만 뭐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를 신기하게 생각하죠. 근데 소설가들이 약간 손해보는 게 있다면 작업 도구가 일반인들이 쓰는 도구예요. 신비감이 없어요. 맞아. 우리도 바이올린을 그렸으면 좋겠어. 아, 소소 써야 돼. 아, 바이올린 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하는 도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소설가 때만 알 수 있는 자판으로 쓴다면 그래.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적 난이도가 없어요. 기술적 난이도가 없어요. 타이핑을 한 500타 정도 치지 않고서는 빨리 치는 게 고용해. 고용하죠. 그래서 이게 소설가를 가지고 무슨 다큐나 영화 찍을 때 참 화면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뭐 고뇌를 보여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타자기에서 막 뽑아가지고 찍고 막 종이 버리고 막 이런 것만 보여줘도 작가의 고뇌를 한 샷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 하다가 딜리트. 이게 딜리트. 이게 신비감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가가 앉아 있는 거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컴퓨터 매니아 김영하. 그는 이미 예전에 했던 질문이나 방식을 다시 답습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줘.